안녕하세요. 오늘 부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금방 집에 돌아왔습니다. 10시네요. 제가 이렇게 늦게 오는 날이 잘 없는데 오늘 딸보다도 늦게 왔네요. 들어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우리 꽃밭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글록시니아가 또 하나 잉태하였습니다. 두 개네요. 두 개가 다 터질 것 같아요, 곧. 이야, 신기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글록시니아. 들어오자마자 찍으니까 숨이 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땅바닥에 좀 앉아서.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에, 자, 가봅시다. 봅시다. 아침에 물을 줬어요. 오늘 아침에 물을 주고 요거 피고 있고요. 이거 이름이 또 생각해야 되네.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까먹었어요. 좀 있으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요거 화이트링 새꽃이에요. 하나 피었던 거 대를 잘라줬더니 이게 피고 있고요. 제가 가방도 저기다 던져놨네요. 보이죠, 뒤에. 그 다음에 도구 포인트가 꽃이 새송이가 피고 있습니다. 새송이 확인해 볼게요. 한 송이, 두 송이, 새송이. 새송이가 피고 있습니다. 꽃이 잘 된다, 그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얘도 징커스라는 건데요. 징커스 하나, 둘, 셋, 징커스 세 개. 뒤에 아츠히메 연핑크 꽃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피고 있습니다. 어찌하니 예쁘겠습니까? 이렇게 잘 피는데 저도 안 펴서 왜 이렇게 안 피나 했던 적도 있지만 핑크 레이스. 제가 삽목한 것조차 꽃이 이렇게 크게 피고 있고요. 삽목한 거, 그다음에 모체 이렇게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게 아츠히메 연핑크네요. 이게 아츠히메 연핑크고요. 이거 모드잉입니다. 모르바카 드로터닝 잉그리드.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면 어때요? 예쁘면 됐지. 제가 여기 이름표를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요. 이게 오돌토돌해가지고 팻말을 이렇게 팻말 있잖아요. 나무 그거 그걸 사야 될것 같아요. 제가 뭘 샀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오돌토돌한 걸 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얘도 피고 있고요. 얘도 좀 집안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덱스케 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갔나요? 사람들이 저걸 예쁘다고 하네요. 이거 너무 잘 피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자주 달개비 이렇게 거의 시래기를 가려가는데. 얘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요. 벽에 붙은 거 보시죠? 거꾸로 치고 올라갑니다. 너무 귀여워요, 생각보다. 처음엔 정말 별로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뻐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귀염둥이들 여기 라임 제라 있습니다. 라임 제라.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싱싱하네.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제가 밖에는 불을 안 켰는데
토마토도 익어가야 될 텐데. 이 펜지가 키가 크네요. 자꾸만. 펜지. 펜지도 잘 되고 있어요. 펜지도 잘 자라고, 여기도 달개비. 여기도 있어요. 자주 달개비 원하시는 분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대연동 용호동까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 근처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자주 달개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구 대연동 용호동 한이 정도까지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주 달개비. 그다음에 절대로 꽃을 안 피우는 우리 라벤더 등등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